적극성이 중요합니다. 역시 다전제는 적격의 기선을 제압해야 돼요. 그래야 방한님 무대 떨잖아요. 네, 그럼요. 1경기는 잡아 2경기 선수가 자신이 준비한 전략을 자신있게 던질 수가 있습니다. 네, 많은 팬들 그리고 선수단의 가족여러분 그리고 인터넷과 TV를 통해서 많은 분 아마 전세계분들 다 보겠을 겁니다. 과연 올해 광안이의 주인공은 누가 부일지 삼성전자일지 손철은요 허영문이야 아직까지는 신인티를 벗지 못한 이 두 명의 손에 많은 것이 달렸습니다. 시작하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 허영무 선수의 진영입니다. 파란색이에요. 자, 파란색 프로토스 허영무입니다. 아, 그리고 이 맞선은 루카프의 손찬웅 선수의 진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의 데이터가 많은 선수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광안리 무대에서의 첫 경기 선봉 출전이 심리적인 부담이 되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선수들이 얼마나 그런 당혹감을 좀 최대한 누르고 자기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또 이 두 선수, 예,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할 때, 예, 허영무 선수가 아무래도 뭐 개인 리그도 진출을 했었고 조금 더 좋다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땐 양 선수 중에 좀 나은 선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평소 실력을 떠나서 개인전에서의 그런 불안감, 긴장감을 억누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1경기에서 당황하지 않고 실력 발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 그렇습니다. 아, 특히 다른 무대도 아니에요. 맞죠? 준비가 광안리 무대고 이렇게 많은 팬들 앞에서 야, 진짜 뭐 3년, 4년 한 선수도 아닌데 이 자리면 벌벌벌 떨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냥 신의 페이로 극복해야 돼요. 그렇죠. 허영무 선수 장비, 손찬웅 패커 자신의 아이디가 상징하는 대로 기세 좋게 경기를 해야 됩니다. 아, 예. 그리고 일단 빌드도 똑같죠. 최적화된 빌드 게이트 하나 짓고 예. 프로브 정찰을 그렇죠. 서로 각 가로로 지금 정찰을 하고 있고요. 예, 정찰 타이밍도 딱 게이트 서치예요. 뭐 이제 발전도에서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이 두 게이트 이후에 멀티빌드가 많이 나오니까요. 가장 안정적이긴 하죠. 네. 그런데 허영무 선수는 감 좋게 대각선으로 한 번에 정찰을 또 성공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자, 8진도 진짜 그 김태경 오영준 선수의 경기가 뭐 거짓 생각이 납니다. 그 선수 두 번 묻었기 때문에 아주 특정한 선수는 섬적으로 특정한 선수는 중앙을 장악하면서 아주 각 득전이 볼만했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팔진도에서 푸토전할 때 입구 딱 들어맞고 캐논이 깔려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어요. 그만큼 선수들의 수비력과 셔틀 운영 능력이 대단하거든요. 예, 아주 멋진 경기였죠. 그런 멋진 경기를 만들어낸 오영정 선수가 있는 팀의 일원이기 때문에 손찬원 선수가 평소에 팀원들을 칭찬하듯이 경기만 잘 풀어나간다면 괜찮은데 일단은 예, 아직까지 좀 더 경기를 봐야겠는데 손찬원 선수가 지난번에 경기에서도 좀 긴장을 많이 하다가 중후반이 아쉬웠거든요. 아, 잘 싸웠어요, 솔직히. 때. 오늘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네. 이런 경기에서는 예, 팀의 오영정 선수처럼 침착하고 멋지게 경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손찬웅. 아, 근데 박주 선수의 찌르기 잘 넣었고, 진짜 경기 추진면 부지까지 갔습니다. 막판에 뒤집혔거든요. 자, 오늘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자, 허영무 선수. 아, 조정하던 모습이 나오고 있죠. 벌써 네. 얼굴에 땀이 흐르고 있어요. 그렇죠. 개인전 카드가 비교적 부족한 르카프 호주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신예 선수를 선봉으로 내세워서 중후반전에 나오면 그만큼 심리적 부담이 네. 더할 거 아니에요. 스코어에 따라서. 그리고 일단 손찬웅 선수도, 예. 기세에 지지 않고 질러서 상대 진영에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들어간 질러서 프로브를 적어도 상대보다 한 개에서 두 개 정도 더 잡아야 네. 네, 경기를 잘 풀어나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손찬호 선수가 매너 파일럿을 선사해줬어요. 5시에. 그렇습니다. 그 양쪽 타버는 손 빠른 선수가 지금 중요합니다. 지금 본진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매너 파일럿을 해도 선수들이 들어온 질러만 잘 막아내고 이미 질러서 나왔기 때문에 파일럿은 금방 깨거든요. 크게 자원 차이는 없습니다만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매너 파일런이나 매너 가스 당했다고 흔들리는 경우 많거든요. 아, 그럼요. 서로 상대가 신인인 걸 알기 때문에 계속 지금 흔들기 가고 있어요. 누가 진짜 흔들리느냐가 문제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질럿이 서로 살아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까지 움직임으로는 양 선수 다 합격점을 받을 정도로 일단 움직임은 좋습니다. 네, 살아 한 개 잡았죠? 그러면 살아서 귀찮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최대한 좀
실수를 유발시키는 플레이를 만들어야 돼요. 그만큼 만전을 둘 다 기했기 때문에 혼자 알아서 실수는 안 하거든요. 실수하게 만들어야 돼요. 허영구 하나 더 보냈죠. 질러서요. 네, 일단 질러 3개 다 보내긴 했지만 손찬홍이 뒷마다 멀지도 빨리 하면서 풀오브 피해만 받지 않는다면 얘 뒤쪽에 매너 파일럿 러시, 네. 파일럿 러시로 인해서 이거 경기 시작을 좋게 할 수가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지금 넥서스 파일럿 바로 깨고 넥서스를 진다면 큰 차이 안 나지만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어요. 네. 허영구 선수. 아직까지 얘기해요. 풀오브! 질러지 3개까지 들어왔습니다. 네, 루카 포즈에. 이거 월드컵 이후 이렇게 바디 페인팅 응원은 처음 봤어요. 그렇습니다. 네. 누드 치어풀이라고 해야 되나요? 누드 치어풀. 그렇습니다. 한겨울에 후기리 결승전도 그 모습으로 나와주시길 부탁합니다. 예, 저 역시 한번 또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질러, 질러 공방전 아직 끝나죠. 질러 제기가 들어갔다. 허영구가 진짜 멋지게 몰아붙이는데요. 예,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전략을 짜왔네요. 그런데 이 정도의 피해로는 질러 3개를 보낼 만큼의 효과를 좋다라고 보기에는 그렇죠. 예, 부족해요. 질럿도 더 잃고 넥서스의 소환 타이밍도 훨씬 늦춰졌단 말이에요. 네. 자, 아무튼 이 상황에서 상황 만회를 시키면은 이제 안정적으로 한 템포 여유 있게 갈 수가 있어요. 질럿도 남아있는 수가 손찬웅 선수가 더 많습니다. 네. 멀티도 빠릅니다. 심리적으로도 손찬웅 선수가 조금 더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어차피 프로브가 또 질럿 잡았고 질럿 두 개 더 들어왔거든요. 여기 사운드를 좀 그런데 프로브, 예, 프로브의 움직임이 너무 좋고 그렇죠. 뒤쪽에 이제 넥서스를 허영무는 짓고 있는데 손찬우 선수는 멀티가 완성이 됐어요. 네. 아, 그리고 좀처럼 그 허영무의 거친 찌르기 별다른 영향을 안 받고 있어요 지금 손찬우에. 예, 이번엔 잡았고요. 네. 한 개, 두 개 이동도 갖고는 안 됩니다. 허영무. 그런데 프로브가 노는 프로브도 있고 손찬우 선수가 그래도 일단 예, 프로브는 몇 기 정도 더 잡혔거든요. 네. 자, 그러는 가운데 뒤쪽 허영구 상당히 허영구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확장.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일단 뒷마다 빠른 멀티란 쪽이 그리고 질럿이 더 많이 남아있는 쪽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럼요. 한번 질럿으로 플레이를 해줘야죠. 그런가요? 손찬호도 일단 병력을 전진시키고 있어요. 본진 상황을 해제시킨 다음에요. 두세 마리 질럿이 더 많을 게 틀림없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뭐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은 절대 아니죠. 드래곤 나오면 수비는 바로 될 테니까요. 압박을 해준다는 의미로 가는 거죠. 네, 일단은 상대방이 입구를 막아놓게 되면은 일단 조여기를 당한 쪽은 마음이 좀 다급해지기 때문에 예, 그런 정도의 압박만 해도 일단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럼요. 뭐 조여기 하니까 돌아서 뭐 드럼 작전으로 재미번 모형동도 있습니다만 그 작전은 한번 실수를 바로 끝나는 거예요. 마음이 부담 좋을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지금 질러 한 네다섯 개만 보여주면서 병력이 조금 적다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네, 내려오기를 막으면서 한번 잡아주는 것도 나쁘진 않고요. 자, 지금은 질럿의 대치 중이고요. 안정적으로 가네요. 일단 로보틱스 올렸어요. 똑같죠? 타이밍은 비슷합니다 지금. 지금까지 루카포즈죠. 오늘 뭐 루카포즈 저 중앙에 앉은 분들은 경기는 루카포 선수 주재하는 거니까 우리 경기 안 봐도 돼! 우리 응원만! 그냥 피해시간 내 응원만 하실 분들이요 저분들은요. 네. 경기는 선수 하니까 우리 응원만 한다 이거예요 저분들은. 가리시네요. 네, 저러고 어떻게 경기가 보니까 지금까지 희생하신 거예요. 네, 그만큼 열정적으로 루카포즈 응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 저런 예, 응원 문구를 보고 나서 루카포 선수들이 조금 더 힘이 날 것 같고요. 네, 삼성전자 팀도 화면에 안 잡혔습니다만 응원단 진짜 엄청난 열의로 뇌를 갖고 응원하고 계시고요. 일단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죠. 허영모 그만 질럿 이후에는 정찰이 안 됐기 때문에 혹시나 있을 다크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거든요. 옵저버를 빨리 올렸고요. 드래곤이 약간 늦게 나왔습니다 지금. 네. 일단은 지금 정도의 상황에서는 질럿은 역전했죠. 허영무 선수가 많기 때문에 또 로보틱스 테크도 비슷하고 양 선수 다 이거 하이템플러의 중간 힘싸움까지 봐야겠는데요. 네. 본찬호 네. 선수는 반면에 지금 드래곤 4업은 일단 늦은 상태예요. 아직 안 눌렀었습니다. 자, 허영무 선수가 중앙 이상 계속 한번 손찬호 선수 쪽으로 갑니까? 그리고 셔틀까지 나왔습니다. 게이트 늘리고 있어요 허영무. 지금 전략을 아예 빠른 선멀티로 준비를 해왔죠. 그렇죠. 6시로 좀 풀어보고 보내는 것 같은데요. 네. 막히거나 조여지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일단 준비된 작전이 저런가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아래쪽에서 상대편을 푸시하고 있어요 허영무가. 네, 그렇죠. 굳이 서로 공격을 가서 피해를 주기 힘든 맵이라면 또 언덕 지역을 이용해서 용이하게 막을 수 있는 맵이라면 굳이 센터 싸움 할 거 없이 기존에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센터 싸움만 했지 이젠 다르거든요. 네. 또 비슷한 자원으로 어설프게 입고 막겠다고 거기다 자원 쓰면 스피드업 셔틀에 호되게 당하는 경기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랬었죠. 생각이 똑같아요. 생각이 똑같아요 지금. 6시와 12시에 괜히 대륙 쪽에 건물 지어서 그냥 헛고생하지 말자, 헛돈 쓰지 말자 이거예요. 네.
양쪽 다 상대 빌드가 전략이 나와 비슷하다는 걸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지금. 네, 수많은 연습과 연구 끝에 예, 선멀티를 가져가면서 셔틀의 속도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그러면서 때에 따라서는 수비의 공격을 적절히 해주는 이런 빌드가 아무리 연습을 해봐도 최고다라고 예, 결승전을 준비하면서 예, 이렇게 또 만들어낸 것 같고요. 네, 근데 초반에 그렇게 열심히 싸우던 양팀 선수들 바로 지금은 다 원위치했어요. 중앙에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 오늘 200대 203 한 20분 할 것 같은데요. 네, 경기 시간 뭐 일단 뭐 어떤 선수들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초반 준비 과정이 아주 길다는 게 좀 특색이 있어요. 지금 잠시 네. 중지 요청이 나왔어요. 경기 네. 중단 요청. 손찬웅 선수가 뱉고 손찬웅 선수죠. 네. 예, 잠시 컴퓨터에 렉이 걸리는 모습이 예, 나왔었는데 일단 손찬웅 선수의 PC에 조금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 선수가 경기 중단을 이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절차대로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사유는 뭐 저희가 지금 뭐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자 심판 자 두 분이 지금 손찬웅 선수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 뭐 어떤 그 교전 상황이 아니라 서로 뭐 자신들의 준비해온 작전을 잘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중단 요청이 지금 내려졌어요. 네, 초반에 뭐 질럿이 오고 가곤 했지만은 그게 어떤 승부를 결정지을 만큼의 결정적인 그런 액션은 아니었거든요. 네. 예, 일단 예, 그래도 선수들은 경기에 집중하고 있고 예, 곧 문제가 해결이 될 테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는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손찬웅 선수가 일단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는 조금의 예, 결합이 있어도 경기를 할 수가 없죠. 네. 그것이 어떤 뭐 장비의 문제인지 소프트웨어 문제인지 뭐 저희는 뭐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TP 네. 여러분 보신 것처럼 저희도 그거 보고 그냥 깜짝 놀랐을 뿐이에요. 그렇죠. 양팀의 감독이라든가 선수단들도 진짜 궁금할 겁니다. 그 무슨 일인지. 네, 그렇죠. 저렇게 선수들의 경기를 지켜보는 감독, 동료 선수들, 뭐 심지어는 이제 가족까지도 이 경기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감정은 대부분 물어보면 비슷해요. 오금이 저린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시거든요. 네. 일단 예, 경기 1경기 시작부터 예, 포즈를 예,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왔고요. 경기의 양상은 똑같았죠. 예, 양 선수 다 뒷마다 멀티와 섬적을 가져가면서 누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말하는 게 예, 이상할 정도의 아주 박빙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네. 자, 저희도 어떤 상황인지 통보를 받으면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그냥 물끄러미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네. 뭐 짐작하기는 뭐 앞서서 렉이 약간 좀 눈에 띄었다고 하셨나요? 예, PC에서 잠깐 예, 렉이 걸리는 렉 현상이 나왔었는데 잠깐 버벅이는 현상이 한 두 번 정도 나왔거든요. 그 두 번 이후에 손찬호 선수가 포즈를 걸었는데 아무래도 PC에 조금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허영무 선수는 조금의 문제도 느끼지 못하고 있고요. 사실 그게 그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한 번 경기할 때 거의 한 달에 한 번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많이 나오면 그 문제 큰 거죠. 네, 그럼요. 네. 아무튼 선수들이 지금 경기를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선수 개인의 문제는 보이지 않고 저도 뭐 짐작입니다만은 장비 또는 어떤 소프트웨어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수 네. 지금 공식적인 그 통보 관련해서 지금 그 심판과 경기 진행 요원과 지금 이야기가 지금 오고 가고 있는데 저희도 뭐 대충은 듣습니다만 그것이 공식적인 이야기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여러분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좀 팬 여러분께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알려드려야 될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건 여기 이 광안리 직설 경기장에 오신 분들 뿐만 아니라 뭐 인터넷 또는 TV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데 궁금해하실까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내용과 그리고 통보 방법이 정해지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초조한 모습의 김가을 감독 오늘 첫 경기 아무튼 네. 팽팽했어요. 네, 그렇죠. 일단 시작이 누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경기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양 팀의 감독들 다 이제 막 긴장하고 보고 있었는데 일단 경기 중단이 됐고 그래도 문제 없이 네. 이 상황 그대로 경기가 진행이 되면 네. 좋겠죠. 지금 유지현 심판장이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네, 그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지금 손찬홍 선수 쪽의 컴퓨터에서 사운드 관련 프로그램 오류로 잠시 윈도우 창으로 뜨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손찬홍 선수가 경기 속계에도 문제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계속 경기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뭐 사운드 관련 프로그램 오류 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저도 뭐 소프트웨어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걸 받아도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심판은 선수의 의견을 이렇게 묻고 계속 경기를 진행하는 그렇죠. 것으로 결정 내렸어요. 이 그냥 윈도우 사운드가 아닌 다른 프로그램을 깔았나 봐요. 뭐 드라이버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는데 경기 중에 윈도우로 작업 전환이 됐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당황한 손찬호 선수가 PP를 요구했다. 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 확실히 저보다 낫네요. 네. 아 이러니까 역시 중계할 때는 이 해설위원이 필요한 거예요. 예, 네. 그렇죠. 캐스터는 뭐 아 그런가요? 뭐 연기했답니다. 이거밖에 모르는데 앞으로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윈도우도 좀 공부를 해야겠어요. 아 그러네요. 네. 아주 팬 여러분께서도 속 시원하게 예. 상황은 다시 그 유대훈 심판장이 전했고 그 어떤 설명을 이제 들으셨습니다. 네, 또 그리고 경기가 바로 시작도 할 수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네. 시작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할 수가 있게 돼서 네. 정말 다행이네요. 아 경기 이제 다시 속경이 됐습니다. 아무튼 경기 진행이 조금 지연되고 문제가 생긴 점 관계자들을 네. 대신해서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찬호 선수가 또 경기하다가 윈도우로 나가는 상황이 발생할까봐 겁나서 PP를 요청한 거죠. 네. 그럼요. 경기 중에 하여튼 뭐 화면에 집중해도 어떻게 될지 네. 모르는데요. 경기 외적인 요소를 신경을 쓰면서 경기를 이긴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럼요. 예, 손창훈 선수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죠. 그러면 또 로보틱스 두 개 올리는 쪽이 허영무예요. 네, 선물티도 했겠다. 아직 상대 선물티는 지금 옵저버가 12시로 올라가니까 이제 볼 텐데 아예 셔틀 리버에 집중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같은 빌드 오더로 시작을 했는데 예, 확실하게 아예 투 로보틱스를 올리면서 리버 중심으로 선물티를 한번 빈틈 생기면 깨겠다 이런 거 나쁘지 않습니다. 네, 아마 어느 정도 상대편의 큰 의도 정도 전부 뭐 대륙 중심이 아니라 섬 중심을 하는구나 서로 아는 가운데 더 허영무 쪽에서 한 템포 빠르게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마치 섬전에서의 프로토스를 보는 그러니까요 셔틀레이스를 볼 수 있게 되는 네. 거죠. 하이템플러는 손찬호 선수가 빠르고 하이템플러까지 안정적으로 갖추어진다면 경기를 훨씬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가 있죠. 하지만 지금의 전략을 볼 때는 허영무 선수는 상대의 빌드를 보고 나서 토로보틱스 이것은 분명히 연습이 다 돼 있는 거거든요. 네, 자 소급된 셔틀러 상대편 쪽으로 아주 전격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손찬홍이에요. 지금 미니맵을 보시다시피 네. 병력들이 쓸데없이 센터로 나가 있지 않습니다. 셔틀 한 대나 두 대로는 타격을 주기가 힘들 네. 만큼 저렇게 내려오면 이거 갈 것 같은데요. 네. 미리 옵저버 보고 가지 않으면 바로 이격될 수 있어요. 지금 오기만 해봐라. 와 기다리겠군요. 자 왔어요. 손찬홍 네. 바로 뺐어요. 반응 좋네요. 네, 이미 한쪽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도 거의 걸려들 줄 알았습니다. 예, 이거 잡히면 12시 선멀티 지키기도 어렵고 소극적으로 하다가 허영무 선수에게 질 수밖에 없죠. 네. 멀티 조금 빨랐던 그 이득이 날아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템플러 기어 다 탔습니다. 허영무 선수 착착 준비되고 있어요. 첫 번째 손찬홍이 작전과 잘 봉쇄시켰어요. 그렇습니다. 아주 팽팽하게 가고 있어요. 첫 경기부터요. 예. 지금 리버 빠진 틈을 타서 만약에 지금 허영무 선수 리버 두 개가 타 있다면 그렇죠. 12시 이거 피해봤거든요. 그리고 네 마리 두 개에서 피해봤거든요. 리버 두 개요. 비교가 안 되는 리버 와야 돼요. 리버 네. 와야 돼요. 자 벌써 여기 1구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드래곤 뭉치시면 안 되죠. 드래곤 뭉치시면 안 되죠. 역전의 노코스 프로모 둘 다 병적이어도 안 되는데 확실하게 그냥 자기 앨범을 정해온 네. 허영무 선수가 시작부터 너무 좋은데요. 지금 리버 하나가 다 건드려 다 태웠고요. 불발 이 정도면 할 만큼 피해만 주고 이득만 취하고 딱 빠지는 거죠. 네, 그렇죠. 병적 살아갔어요 또. 네, 이렇게 비슷한 빌드일 때는 공격이 방어나 마찬가지입니다. 공격으로 포인트를 따내야 돼요. 지금 12시 캐논도 없고 옵저버가 있나요? 12시에 옵저버 캐논이 다크가요, 다크가 없어요. 옵저버로 보고 있던 허영무 선수가 지금 승부수를 던지는 네. 거죠. 다크 템플러 떨어집니다. 계속 1차 작전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허영무 톱니만 그 차는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옵저버 아직 스피드업 된 것도 예. 아니고 왔을 땐 이미 상황 정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캐논 지어지기 전에 12시 막아야 돼요. 손찬홍 12시 예. 셔틀 3개 다크야 다크 템플러로 리버 잡고 옵저버 난리 나는데요. 옵저버 빨리 와야죠. 옵저버 오히려 허영무가 있습니다. 파란색 허영무가 있어요. 여기 일근 쪽에 대박. 또 당합니다. 거칠게 나오고 있어요. 다크 템플러는 없었지만 그래도 리버를 한 체계 많이 봤죠. 그래 본진 쪽 또 갑니다. 저 템플러 또 있어요.
박정희 뒤쪽! 아, 캐논 하나밖에 없어요, 캐논! 다녀왔게 캐논 하나밖에 없어요! 넥쳤죠! 아, 깨졌어요! 아, 그래도 다크템플러가 4개 다 내렸기 때문에 이거 시작하자마자 허영보! 이거 넥스 넥스 어떻게 하죠? 12시에 이어서 지금 11시 본드 뒤쪽까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손찬호! 같은 빌드로 시작해서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는데 넥서스만큼은 지켜야 이게 가능성이 남아있는 겁니다. 옥잡어 이제 옥잡어 이제 막았어요. 옥잡어 이제 막았어. 옥잡어 강조태 옥잡어 강조태 옥잡어 강조태 두방 한방 한방 아무도 깨지 못했습니다. 곧 깨진다고 하더라. 아무튼 지금 넘겼어요. 드래곤을 캐논처럼 넥서스를 고정시켜놔야 돼요. 넥서스가 날아가면 드래곤 몇 마리 있는 것보다 더 큰 피해입니다. 네, 이제 공수부대 역할을 끝났고 이제 육군 보병이 움직입니까? 네, 일단 지상으로 갑니다. 지상으로. 이제는 굳이 성으로만 돌아다니지 않아도 지상군 싸움에서 자신이 생긴 거죠, 지금 허영모. 네. 자, 그런 가운데 잠정의 확장 기지 후보진 제1시부터 정리라고 가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일단 확장이라기보단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파일런인데 눈에 가시는 다 제거하겠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저투로 또 한지 쪽에 배치가 됐고요. 아, 조종관도 약간 긴장 같은 모습. 네. 경기가 제대로 안 풀리고 있거든요. 일단 강폰치를 한 대 맞았거든요. 지금 아프죠. 네, 그리고 이제부터 흔들려서는 안 돼. 그렇죠. 이거 기다렸다가 샷을 주기 있거든요. 손차는 빨리 내려서 잘 막아야죠. 아, 저 빈 곳 계속 좋은 자리 내주니까. 드라군에 그냥 스크럽이 제대로 꽂히고 있어요. 네, 그 크로버 모여있는 곳에 리버와 빵도 안 쏘나요? 네. 아, 캐논 두께는 금방 깨지는데요. 네, 거기에 리버가 한 마치만 쳐주면. 야, 이거 지금 허영보 선수 아직까지 프로토스는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었는데 네. 오늘 경기는 팀 내에서 송병우 선수보다 승률이 더 좋다는 얘기라는 허영보 선수의 실력이 거의 100% 발휘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양 선수 다 팀 내에서는 경기 전적 가장 좋은 선수로 네, 잡폭공이 잡폭공이 갔죠. 자, 그런데 지금 저기 있고 말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말해서 지금 손창의 손발이 제대로 묶이고 있어요. 이렇게 피해받으면 게이트웨이도 늘어나긴 늘고 허영문은 이렇게 병력 나고 견제하면서 3시에 넥서스를 지은 자원도 아주 넉넉하죠. 네. 지금 약간 긴장한 모습을 보였죠. 넥서스를 약간 위쪽에서 건설을 했었습니다. 저 다크 너무 좋네요. 고작해야 다크 한 개로 멀티를 지연시키는 시키고 상대의 의도를 알아채는 효과는 아주 좋았습니다. 네. 잡으려고 네. 옵저버를 깜빡했네요. 눈 감고 왔죠. 자, 일단 옵저버가 보면서 상황이 해제가 됐고요. 그런데 병력이 모인 수가 그래도 일단 지금 당장 하이템플러만 사용 잘하면 되는데 12시 또 한 번 가보면 이거 흔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손찬욱이 지금 발끈했네요. 남아있는 병력 다 모아가지고 네. 지금 중앙쪽으로 이동하고 있거든요. 어지간해서는 언덕이 있기 때문에 병력이 조금 더 많다고 하더라도 본진 올라가기 힘들고 이 먼지 날아가면 안 돼요. 네. 이제 여기 준비하러 갈 병력도 없을 네, 것 같은데요. 여기 지키러 가는 건 늦죠. 그렇다면 네. 이거 주고 발끈거시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렇게 센터 싸움 한 번에 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태로 경기 잡히던 가면 그러면 다 잡히고 어떻게 이깁니까? 네. 지금 고영모는 전체 세기 분량을 병력을 뺐음에도 불구하고 야, 그래도 손찬웅의 맞대그러지 네. 밀리지 않고 손찬웅이 못 들어오고 있어요. 다크템플러의 활약과 스캐럽 대박 한번 터져가지고 수비를 해냈어요. 네. 그런데 또다시 본진이 빈틈이 생겼고 템플러가 뭐 리버 25킬에 네. 또 살아갑니다. 야, 근데 저 넥서스는 참 자, 이제 왔나요? 네, 이제 그래도 움직입니까? 중앙쌈 잠깐 못합니다. 네. 지금 손찬호 움직여도 지금 당장 손찬호 선수가 크게 불리하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대로 시간이 지나가면 자원의 차이가 눈에 띄게 나타나지게 돼 있어요. 네, 3시간 돌아가고 있어요. 허영무 선수 자신이죠. 그렇게 병력을 예 조금은 잡혔어도 생산력이 자신 있다. 내가 더 많다. 지금 센터사의 북쪽으로 올라갈 기세로 지금 병력이 네. 움직이고 있는데요. 저 정도의 병력급으로 만난 미니맵의 찍힌 점 그리고 앞으로 생산될 효율성 허영무 들어갈 만하죠. 들어갈 만하죠. 갑니다. 허영무 선수는 급할 게 없어요. 네. 그런데 갑니다. 자신 있는 겁니다. 허영무 들어가죠. 먼저 들어가는 게 유리할 거 없다고 하더라도 허영무는 그만큼 경력의 네. 우위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이오닉 스톰 싸움이에요. 네. 이렇게 싸운 다음에 계속 지금 병력들이 원활히 생산되고 있는 허영무입니다. 사이스톰은 침착하게 잘 쓰고 있긴 한데 네. 그런데 서로 소모해서 둘 다 없어질 경우에는 무음하는 쪽이 유리하죠. 그럼요. 소모전 이게 밀리는 게 경기에서 저서 밀리는 게 아니고 허영무가요. 하지만 상태 허영무 작전상 후퇴하는 거죠 지금. 자, 예. 하이템플러에가 합류가 되면 6개 아이고 많이 도네요. 자, 그럼요. 이제 마나 주고 다 차면 이제 무한대로 쏩니다. 돌려가면서 쏘면요. 지금 허영무 선수가 멀티도 하나 더 가져갔기 때문에 굳이 상대방 기지 근처 가지 말고 자신의 기지 근처에서 넥서스 예. 게이트웨이 가까운 쪽에서 기다리고 싸우는 게 좋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뭐 황구 선수는 자신감 충만해요. 네. 굳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갑니다. 뭔가 보여줘야죠. 네, 자원으로 앞선다는 확신이 있을 때 포지 늘려주면서 업그레이드도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요. 첫 경기는 무난하게 허영무 선수가 가져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 있죠. 자,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손찬욱의 병력을 중앙적으로 집결시키겠거든요. 싸우고 거기서 또 대치하고 싸우고 쓰고 네. 싸우고 절대 안 됩니다. 손찬욱 백호 손찬욱 선수에게는 이제 한방 전투를 잘하는 네. 것만이 희망입니다. 아주 불리한 상황에서 전투의 신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윤용태 선수 뭐 뇌제의 아주 중요한 교전에서 하이 템플러의 사용으로 역전한 경기가 나오는데 지금 손찬욱 선수도 하이 템플러의 기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하이 템플러로 상대방의 병력 교전에서 압승을 거둬야 됩니다. 지금 진짜 사인업 텀 쓰는 거 이런 거 좋아요? 뒤쪽, 하이 템플러 그렇죠. 없나요? 자원만 무력화 자원만 무력화. 오! 아 이번에 아 꽂혔죠. 정신없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피해 누적시키면서 상대 허영우 선수가 다급하게 만들고 기다리면서 교전에서 한번 승리하면 가능성 남아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뭔가 기지의 우위를 계속 가져가지 못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손찬욱 그래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또 지금 또 셔틀 한 기가 잡히는 움직임이 보여졌고요. 진짜 한동안 DC의 효율성 약간 떨어진 손찬욱. 자 그 다음 뭡니까? 확장기지 견제인가요? 아니면 대규모 장면 싸움인가요? 확장인가요? 뭐죠? 가스의 차이 때문에 슬슬 병력의 조합의 질이 허영무 선수가 좋아지고 있거든요. 업그레이드도 예, 두 단계나 차이가 납니다. 2단계나 차이가 나죠. 공이업, 예, 방위업인데 상대적으로 업그레이드 질의 차이는 예, 이전에 바로 지난 플레이오프에서도 오영정 선수와 김태경 선수의 경기에서도 잘 드러났었어요. 아, 그럼요. 그런데 지금 손찬욱 선수는 사인업 서브칠 수는 하이템플레 비중을 상당히 높였고 허영무는 많이 합체됐어요. 악한으로 자원의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에 포지를 하나 더 지울 수 있었던 거고 허영무 선수는요. 네. 악한 내기이기 때문에 질럿은 그냥 놓거든요. 그럼요. 일단 앞에서 맞아줄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는 유닛이 지금 준비가 안 됩니다. 손찬욱은 템플러를 정말 기적같이 잘 써야겠네요. 네. 손찬욱 선수 예. 템플러 아니면 절대 안 되면 템플러 아니면 희망이 없어요. 중요한 교전 이전에 하이템플러를 상대방의 병력 HP 깎아야 되는 얘기가 됩니다. 싸우기 전에 이게 다 예비 신호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 본진까지 그냥 밀고 들어가도 막 힘들겠네요. 네, 역로치를 안 할 이유가 없으니까 많은 병력이 살아남았고요. 내친 김에 앞에 싸우고 후속으로 예. 계속 보내고 있어요. 뭐. 네, 아직 저 하이템플러는 만화가 없어갖고 뒤에 허영무는 시간 끌 거 없습니다. 게이트웨이까지 장악하기 위해서 모두 랠리 포인트를 올라가야 하고 있어요. 올라갔어요. 삼성교대 선수들은 괜히 시간 질질 않고 끝낼 수 있을 때 끝내는 그런 내려가 있는 선수들이에요. 받아낼 뿐입니다. 예, 받아내서 이제는 허영무 선수 방송 데뷔 프로서스의 첫 승을 1학 결승전 무대에서 허영무 선수가 해내네요. 야 김가을 감독의 허영무 기억도 참 대단합니다. 예. 사실 허영무 대가적인 데이터만 가지고는 야, 첫 경기를 나설 만한 제목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뜻이 예. 아니었어요. 거의 뭐 필패카드라고 불리면서 아주 오명을 예 오명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플레이오프와 결승전에서 재활약을 해주면서 이어서 아주 자신의 실력을 멋지게 발휘해줬습니다. 허영무 선수 연습 최강 실력은 실전은 허약 이 오명을 빨리 결승 무대에서 떨궈버리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간이 그 데이트걸 정도 같이 이렇게 뭔가 좀 필요한 과한과 역할을 해줬어요. 네, 팀 내에서 송병우 선수가 자신보다 오히려 좋은 성적을 팀 내에서 자기보다 승률이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믿겨지네요. 이번 경기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조정 감독이라고 기세가 좋다고 하더라도 첫 경기를 허영무가 잡았을 경우에 4대0 시나리오를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 좀 많았었거든요. 내친 김에 삼성전자 첫 방안이 온 만큼 그냥 4대0으로 깔끔하게 아 근데 네 저번 보니까 깔끔하게 끝내 야 말 못하겠네요. 저도 사람이거든요. 아무튼 삼성전자 게임 스코어 1대0으로 앞서나갑니다.